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TV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 G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G1000. G시리즈 딱 보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패널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배터리 값이 한 1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네, 근데 그 10만 원으로 이제 뭐 일본 무한의 자유죠. 그쵸? 무한의 자유.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일본 공연 뭐 이런 거 공연 네. 자주 가잖아요. 네. 그때 전기 문제가 가장 신경 쓰여. 그것도 진짜로. 콘센트도 안 맞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전기 사용량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건전지 하나 딱 있으면 그냥 뭐 프리한 네. 10만 원으로 나에게 네.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저는 리튬 건전지 이것 그럼 건전지가 닿으면 나중에 AS에서 리튬 건전지를 바꾸면 되는 거죠.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배터리 베이가 있으니까 그냥 맞습니다. 클러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도 얘가 조금 뭔가 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저희 2부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저 그냥 마샬 우리 리턴에다 꽂았어요. 아, 이거 다 뺐습니다. 아웃풋 해가지고 예. 리턴에 꽂아서 지금 캐비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서 캐비넷을 뺄게요. 얘를 꾹 눌러서 그냥 아예 없애버려도 되지만 예. 그냥 여기에 보시면요. 얘를 누르시면 딱 하면 꺼져요. 완전히 네. 아, 없어졌다. 온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오프가 된 상태로 하면 캐비넷 사운드로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지금 B로 돼 있잖아요. 여기 C로 가면요. 아, 근데 얘가 문제가 하나하나 다 꺼줘야 돼. 하나하나 다 꺼주고 근데 캐비넷을 쓸 때 그 프리셋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그렇겠죠. 돼요. 예, 뭐. 캐비넷이 없는 프리셋을.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앰프 사운드의 그 스테이지용으로 이제 따로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걸로 가볼게요. 예. 좀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예. 오, 얘 엄청 크네. 우와. 자, 밑으로 좀 내려서 가보겠습니다. 리갈이 좋아. 네, 리갈 드라이브로 우선 냈습니다. 여기서도 자, 네. 앰프를 캐비넷을 없애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없애요. 네, 없앴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우리 루퍼 드럼 머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고요. 얘는 튜너다. 튜너가 있고요. 여기는 익스프레션 값이고 이거는 바로 글로브 세팅으로 갈 수 있어요. 글로브 세팅으로 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뭐 스테이지 뷰라고 해서 지금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네. 큰 화면으로만 우리 프리셋 네임만 보고 싶을 때는 라지로 바꾸면 네, 라지로 바꾸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탭 템포 네, 바이 프리셋 바이 글로벌 네. 세팅 값 있고요. 미디 블루투스 온오프 값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푸스위치 따로 쓰실 때 랑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들으면서 그 핸드폰의 블루투스 음원을 여기로 연동을 해가지고 또 들으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별게 다 된다. 그리고 F4 와이어리스 푸스위치 아 이게 이제 푸스위치 값이에요. 그 F4 와이어리스 푸스위치를 사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되게 유용해서 저는 살만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USB 오디오 값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고요. 글로벌 세팅 다네. 네. 팀 네. 값으로 이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튜너가 있잖아요. 네. AB를 같이 꾹 눌러도 튜너로 가는 예, 거죠. 튜너가 가죠. 튜너가 아주 직관적이고 확실한. 왜 이렇게 자꾸 나 튜닝을 못 하나? 왜 이렇게 튜닝이 거지 같지 나는? 시원해서 좋다. 네, 이게 화면도 크기도 하고 반응 시원해. 속도도 되게 시원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이쪽으로 두 개를 누르면요 루퍼로 들어가요. 루퍼 플러스 드럼 머신. 그래서 그루브 스테이션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요거 눌러도 루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걸로 두 개 눌러도 루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자 그러면 저희가 프리셋을 저희 프리셋을 만든 다음에 네. 루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프리셋이 없는 프리셋을 봅시다. MT. 자 2로 갈게요. 2A 2A 네. 35A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네. 자, 뭘 해볼까요? 드라이브를 해볼까요? 네. 오버드라이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필터구나. 네, 이거 오버드라이브 여기 있습니다. 네. 퓨어 부스트 808 808로 하죠? 네, 네. 808 네, 808로 갈게요. 네. 자,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프리앰프를 파워
파워앰프를 하나 할까요? 네, 파워앰프를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좋다. UX 네, UX 디렉스. 네, 파워앰프 됐고요. 네. 세 번째는요. 그냥 뭐 딜레이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뭐 근데 되게 지금 제가 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니까요. 네, 이게 뭐 또 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연결돼 있어서. 디지털 딜레이로 디지털 딜레이로 가시죠. 네. 가시죠. 하고요. 네. 리버브 하나 걸게요. 네. 홀 리버브. 딱 좋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네 개가 됐어요. 이렇게 네 개가 지금 되어 있는 야,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MT잖아요. 네. 얘를 눌러 주시면요. 네. 여기에 스톤박스가 있어요. 네. 스톤박스에 네. 이 드라이브를 껐다 킬 거냐? 네. 던. 그럼 얘는 드라이브. 네. 그리고 얘도 들어가면 네. 스톤박스로 갈게요. 네. 얘는 딜레이. 딜레이를 던. 던. 네, 그리고 얘는 리버브. 네. 던. 던. 그럼 얘는 이제 스톤박스를 했을 때 딜레이 없고 네. 리버브만 있고. 리버브. 네. 이렇게 스톤박스로 연결을 해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이죠. 네. 익스프레션 페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토 스위치라고 있어요. 토 스위치, 아, 이 발가락 스위치. 네, 토 스위치를 네. 뭐냐면 얘가 지금 익스프레션 페달이 꽉 누르면 네. 온오프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집 천에 불이 들어오네요. 네, 이게 지금 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꽉 누르면 꺼졌다. 꺼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도 푸 스위치 마냥 얘를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토 스위치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 808을 네. 넣었어요. 네. 그럼 얘는 꺼졌죠. 다 꺼졌는데 볼륨 페달이 됐죠. 네, 볼륨 페달로 됐죠. 네. 그리고 흡. 토 스위치 하면은 열리고 아우 이렇게 하면 꺼지고. 아, 이거 대신 이걸로 쓸 수 있다고? 네, 이게 하나의 또 풋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뺄게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808을 예. 우선 다시 킬게요. 예. 시키고 808 맞죠? 예. 한번 들어가서 예. 여기에서 개인 값을 예. 꾹 누르면요. 어? 여기에 네. assign to expression 페달이 있어요. 얘로 들어가면 네. 여기에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값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보여요? 개인값 보이게 우와 개인값 얘가 개인값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일로 와서 볼륨 톤도 만약에 톤도에서 어사인 해가지고 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네. 했어 그러면 톤하고 얘하고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 막 하다가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이펙트 체인에서 네. 그 페이저 하나 걸고 타임을 여기다 걸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진짜 좋은 거 잠깐만요 얘를 그러면 모드 모듈레이션이죠 페이저 오케이 네 페이저 가서 스피드 페이더를 가갖고 페이저를 가서 스피드 뎁스 톤 레이트를 어사인 페달에서 밟았을 때 최고 밟았을 때 최고 네 뛰었을 때 최악. 됐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이 익스프레션 페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페이저 지우셔도 되고요. 네. 제가 지울게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거 사운드로 그냥 대충 만들어 봤는데 네. 이걸로 우리가 루프 한번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블루스로 설정을 해 놨고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BPM이 뭐 115 정도 저희가 네.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오토 레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트레쉴드 값이 넘어갔을 때 그때 네, 그 사운드가 네. 들려오면 네. 레코딩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드럼 싱크라고 있어요. 야. 그럼 드럼이 앞에 카운터가 줘요. 네 One, two, three, 파, 다음에 팍. 네, 그럼 드럼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레코딩이 시작되는 그런 좋다.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드럼하고 함께 시작하기 위해 온으로 해놓고요. 예. 오토 레코딩은 그냥 오프 해놓을게요. 예, 예.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좀 레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실 때 드럼하고 같이 싱크 맞추셔서 하면 되고요. 이게 좋은 게 팝, 펑크, 락, 뭐 되게 다, 라틴 뭐다 있네요. 레게, 아, 네, 월드와이드 있고요. 마지막에 메트롬까지 컨트리 뮤직도 있고 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드럼이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나가볼까요? 예. 그냥 이거 누르시면 나가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 사운드도 사운드고,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의 이제 확장성, 예. 뭔가 풋스위치 마냥, 그리고 얘로 이제 그 값을. 나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페이저 같은 거, 뭐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거 보내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다른 거는 또 그거예요. 이펙터 하나의 값만 무는 게 아니라 모든 이펙터를 체인으로 묶어서 얘 하나가 그거를 모든 이펙터들을 한꺼번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이펙터를 하나 더 쓰는 느낌이잖아요. 드라이브 맞아요, 값하고 맞아요. 뭐 이런 이값 하면은 서로 그냥 리듬으로 갔다가 두 개 다 연결한 뭐 두 개 다 이제 온을 하면 이제 닭 좀 진해지고 독해지고 막 하니까 그 사이에 그 사운드의 값을 얘로 다 정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 값으로 달아놨나 봐요. 보통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려 있는 게 이걸 달아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너무 높아서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익스프레션 페달로 만들어 버린 네 그런 무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쓰기에도 좋고. 야, 참 좋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체인 슬롯이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멀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펙터 페달 보드 쓰는 것 마냥 쓰실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펙터들도 알차고 그 파워 앰프 맞습니다. 그 단단하대. 네네.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뭐 워낙 이제 고퀄리티의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네, 믿고 보는 무어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그 EQ 이렇게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락이 AI EQ요? AI EQ. 네.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옷을 못 입는 거군요. 아, 그래요? 네. 몰라요. 약간 이렇게 번호 뽑아가지고 아 그날 입을 옷을 6번 뭐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형님 하나 사십시오. 얘가 정해주니까 초보에서부터 프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시는 프로 뮤지션까지 그래서 파워 슈퍼 레인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레인지가 진짜 좋고 네. 진짜 초보도 써도 돼요. 예. 네. 진짜 프로페셔널도 써도 돼요.
몇 대 몇? 짜잔. 네. 9.5. 9.5입니다. 네. 네. 여지를 좀 뒀어요. 저희가 네. 이 친구를 10점을 줘버리면 딴 거를 무어에서 뭐... 더 이상 할게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무어에서 조금 더 뭔가 더 넣어줘라 이 녀석들아. 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0.5점에 약간의 그 공간을 좀 남겨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 중에서는 진짜 고득점이에요. 그렇죠? 이거가 좀 현혹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네. 충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한 0.5점은 더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나 이런 것도 그런 건데 G 클라우드 앱에서 그 여러 유저들의 네. 그 사용 방법이나 유저들의 사운드를 내가 다운받아서 가져올 수 있다는 그 확장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선데이 기타 마치고요. 오늘 G2000 그리고 G 리튬 배터리 예, 함께 해봤고요. 되게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데이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